거 아니야? 오케이. 그러면 짐을 밖에 있는 거를 하나씩 갖다 놔야겠네. 뭐가 있는 거예요? 준비를 1톤처럼 갖춘 거 같은데? 1톤, 아니 3톤처럼 갖춘 거 같은데 이거? 그냥 탭백, 탭백. 아, 탭백. 그냥 집에 필요한 거 몇 가지. 몇 가지요? 몇 가지인데 다 안 왔어요, 전화. 와, 계속. 와, 택배. 이사, 그렇죠. 이사는 아니고 새 집에 채워놓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채워넣어야 될 게 좀 많죠, 혼자 살더라도. 여기 도착하기 전에 미리 막 뭐 인터넷에서 오다도 많이 하고 주문도 많이 하고 하는데 필요한 걸 좀 많이 오다를 했어요. 어머. 쿠키를 많이 시켰는데요? 뭔 좋아하시겠어요? 다이어트 중이라고 하셨어요? 다이어트를. 감자칩도 많고. 아, 이게 저게 다 식재료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? 전혀 아니야. 다 먹었다고 물어보는 거 같은데? 아니, 아니야. 이게 이게 왜 저희가 가끔 배가 많이 부르게 폭식하고 먹을 때가 있잖아요. 그렇죠. 예. 그럴 때 외국에서는 소화제식으로 단 걸 먹어요. 소화제식으로 단 걸 먹어요. 말하지 마요. 아침에 안 먹어야죠. 야, 오늘 좋은 거 배웠다. 이렇게 자신있게 자꾸 이거는 예, 제작진의 의견과는 예, 전혀 무관하고 프로 다이어트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. 개인적 견해. 아, 그렇죠, 그렇죠. 완전 그 자막 넣어주세요. 예. 이거 먼저 만나야 되는데. 뭐야? 소주? 야, 소주. 와, 우리 소주도 그냥. 야, 야. 와, 혼자 힘들겠는데. 저 정도면 약간 그 저 전쟁 대비 약간.